매주 토요일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토요 상설공연 국악이 좋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립남도국악원 토요 상설 국악이 좋다는요. 다양한 전통음악 문화를 정기적으로 우리 지역민과 국악원에 찾아오신 분들께 소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개최하는 공연입니다. 특히 검은고병창클럽은 잊혀져가는 검은고병창의 맥을 잇고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여서 저희 이번에 토요상설화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검은고병창클럽은 지난 2018년 창단된 우리나라 유일의 검은고병창 연주단인데요. 검은고를 더 가까이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검은고와 노래가 함께 하는 그런 저희가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검은고와 노래만을 가지고서는 검은고를 알리기 어려워서 대본을 만들고 극을 구성하면서 나라마다 이렇게 순서가 있구나, 그동안 전에 내려왔던 노래의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는 창작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는 것까지 저희가 계속 정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검은고 병창과 이야기를 엮은 스토리텔링 공연인데요. 판소리 흥보가에 나오는 놀부의 후손으로 설정된 캐릭터 박문재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굉장히 그냥 사고뭉치고 굉장히 욕심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동료의 검은고 술대를 부러뜨리고 자기 혼자 꼭 독차지하려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벌을 받아서 검은고 병창의 시조를 찾으러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훑어가는 그런 극으로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소리 잘하고 검은고 잘 타는 사람이 많은가 몰라. 아이고. 나는 평생 장님으로 살라 죽어야겠다. 누구야? 다양한 시대별로 명곡이 있거든요. 백제시대의 정읍사, 고려시대의 풍입송, 그다음 조선시대의 뭐 조선성연구회까지 정말 다양한 시대별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 이어주는 이 문제의 역할과 또 이 문제를 벌하기 위한 그 신령님과의 서로 좀 기싸움, 그런 게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기는 새끼면 사보면은 똥치하고 소주병비 이상 넣고 검은고 병창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연주 공연만 해서는 관객들한테 전달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 안에 연주가 녹아낼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좀 더 튀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렇게 검은고 병창의 시조를 찾아 나선 박문재와 함께 음악 여행을 떠나는데요. 호남 지역의 풍물과 경치를 노래하는 단가 호남가를 시작으로 가장 오래된 백제가요죠. 달아 높이곰 도다샤로 시작하는 정읍사를 검은고 병창으로 들어봅니다. 검은고 병창의 매력은 검은고란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 음과 양이 함께 모여 있고요. 음양호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또 판소리 심청가의 눈대목이죠.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중후한 검은고 선율에 얹어 부르기도 하고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고려가요, 풍입송을 들으며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평화와 안녕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옛날에는 노래할 때 검은고가 꼭 반주를 했는데 현대에 오면서 이제 가야금이 개량이 되고 또 해금이나 이런 악기들이 조금 더 대중화되면서 검은고가 좀 도태가 된 거죠. 검은고에 맞는 노래들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이번에 숨은 그림 찾기로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했지만 그 그림을 찾아서 나중에 정말 좋은 노래, 검은고와 어울리는 노래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수군가의 눈대목인 범 내려온다는 검은고 병창은 물론이고요.
사자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근본이 되는 것은 강령탈춤의 사자춤이고요. 그것을 이제 시대의 상황이랑 이제 여기 극에 맞게끔 호랑이춤으로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원래 그 강령탈춤의 사자춤과 범 내려온다의 그거는 박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박자를 맞추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박자를 맞추고 그다음에 춤의 리듬을 그러니까 느낌을 거기에다 맞추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연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은 검은고 병창곡을 모두 찾은 박문재는 오랜 시간을 거친 삶의 애환이 검은고 병창으로 만들어진 것을 깨달으며 검은고로 장난치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이제 관객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 검은고 병창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 없어지면 끝이다.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노래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검은고 병창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국립남도국악원에서 마련한 토요상설과 함께 하시면서 힐링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5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검은고 병창의 숨은 곡을 찾아 떠나는 즐거운 음악 여행. 검은고의 매력과 함께 6줄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과 소망을 느껴보세요.